여러분 안녕하세요. 세븐일레븐에서 대파라면이 나와서, 근데 이 대파라면이 이 나온 곳이 오뚜기 라면에서 제조를 했대요. 사실 그래가지고 뭐 얼큰한 국물, 시원하고 깔끔한 대파채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한번 진라면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제가 또 두 개를 샀어요. 일단은 면발은요, 진라면이 조금 더 두꺼워요. 그리고 이건 전자레인지 조리가 안되고 이건 전자레인지 조리가 돼요. 그리고 여기 스프를 보면요, 여기 건더기에는 일단 고기가 없어요. 근데 여기 진라면 보면 네, 밑에 고기가 조금 있죠. 일단 여기서 좀 차이가 있고, 분말은 까봐야지 알 것 같고, 대파불 여기 있어요. 까지 한번 올려볼게요. 네, 분말은 진라면이 조금 더 빨간 것 같은데, 일단 여기 대파불 여기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이 둘의 차이 조금 모르긴 하겠는데, 일단 제가 이쪽을 먼저 하고, 이쪽은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 되니까 오늘은 제가 전자레인지 조리를 안 쓸게요. 네,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진라면 맛을 아니까 이 대파라면 맛을 먼저 먹어볼게요. 대파라면을 한 이만큼만 적당히 퍼서 이게 그 물을 부을 때부터 그냥 대파 향이 확 올라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주 그 푹 관아가지고 물들었을 것 같아. 근데 여기는 대파가 되게 이렇게 잘게 썰렸거든요. 근데 이 대파를 여러분들이 그 써는 취향에 따라서 사실 그 좀 약간 향이 조금 살짝 다르게 나잖아요. 일단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요. 한번 글쎄요, 시원한 건지 아닌지는 지금 일단 뜨거워서 모르겠네요. 자, 저 마시고 있던 음료수로 한번 입을 헹궈볼게요. 자, 그러면 진라면 똑같이 익혔는데, 일단은 그쵸,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운맛이에요. 진라면 매운맛이기 때문에. 자, 이걸 통해서 일단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진라면하고 스프가 똑같진 않아요. 오뚜기에서 그 얼큰한 라면이 나오는 게 진라면 아니면 열라면밖에 없거든요. 근데 열라면은 아니야. 일단 제 느낌에 열라면은 아니고요. 계속해서 진라면을 초점에 이래. 계속해서 진라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
같은 거네. 국물 맛만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잠깐. 깔끔하기는 일단 대파람이 좀 더 깔끔한데요. 제가 조금 더 먹어보고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제 국물에 대한 그 평가를 좀 내려볼 시간. 일단 진라면은요,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다시 한번. 그 진라면은 막 약간 토마토? 살짝 그 토마토 섞은 듯한 약간 그런 느낌 나잖아요, 진라면이. 근데 여기 대파라면은 그런 느낌은 없어요. 다만 이 뭔가 그런 약간 뭐가 약간 향을 첨가한 맛은 없는데, 대신에 대파라면 쪽이 좀 더 약간 국물이 진한 것 같아요. 국물이 진한 것 같고 조금 더 짭짤해요. 조금 더 칼칼하고 약간 살짝 염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, 느낌. 근데 나트륨 함량을 좀 찾아볼까요? 나트륨 88%, 나트륨 88%고, 그 진라면은 나트륨 75%. 맞네요. 이쪽이 더 짭짤할 만하네, 나트륨. 그래서 깔끔하게 이쪽이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이게 세븐에서만 나오는 한정판이기 때문에, 여러분들 이제 동네 근처에 세븐이 없으면 이걸 못 먹는다는 거. 일단 전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맛있긴 한데, 아마 이제 구할 수 있는 그 편의성 이런 걸 생각하면 진라면을 먹을 것 같아요, 결국은. 자, 그러면 저는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촬영 여기까지 하고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